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본문에 만일 하고 그 말하는 것은 그 만약 이렇다면 당연한 이런 결과가 될 것이다 하는 그 원인과 그 필연적인 결과를 말하는 이제 방식입니다. 씨와 열매는 순환 관계입니다. 씨는 생명의 자람을 통해서 열매가 되고 열매는 다시 그 씨로 보존되어서 또 다른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씨와 열매가 그 순환하는 것을 통해서 생명이 보존되는데 씨만 중요하고 잎이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열매만 중요하고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한 과정 한 과정이 다 생명을 보존하고 열매를 맺는데 없어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 잎은 피었다가 사라지지만 잎이 없으면 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씨와 열매의 이 그 생명의 필연적인 순환 관계가 다 이제 소중하고 요한일서는 마치 그 씨와 열매를 그 서로 비교하고 씨의 필연적인 결과로 열매를 증거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셔서 창조가 시작이 됐습니다. 빛은 보게 하는 것인데 그 사람도 우리에게 뭔가 보이면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본 것을 따라서 좋은 것을 향하게 되고 또 싫은 것을 멀리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빛은 창조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이 목적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고 또 돕는 배필이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냥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우리가 잘 만들어 놓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잘 쓰일 때 그 만든 사람의 그 수고가 그 100%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왜 지었냐, 왜 사람을 지었냐, 이걸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은 궁극적으로 당신의 배필을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필을 얻는다. 오늘도 우리 성환이하고 민수 나와서 인사를 했지만 이제 배필이 되었잖아요. 배필이 되면 누구보다도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해서 서로를 온전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알고 말이 통해가지고 서로를 온전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이보다 복된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내가 누구도 알아줄 것 같지 않은 세상에서 나를 아시는 분이 있다. 이것만 해도 살아갈 충분한 힘이 되고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아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하면서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이 서로를 아는 관계, 알기 때문에 서로를 대변해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관계가 배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 같지만은, 그렇지만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배필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 존재 이유가 되고 존재의 목적이 된다면은 누구의 배필이 되는 것보다 우리는 더 존귀한 자리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혼 속에 홀로 독차하는 것이 아니라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말씀하시고 배필을 지으신 것처럼 하나님 자신도 그렇게 배필을 찾는 분입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당신의 생명과 본성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사람 속에 나타나도록, 사람 속에 표현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다 모릅니다. 내 속에 뭐가 있는지. 그렇지만은 어떤 관계 속에서 내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죠. 나는 사랑이 있는 줄도 모르고 미움이 있는 줄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 속에 어떤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일생을 알아도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다 모른다 할 만큼 우리 속에는 무궁무진한 것이, 반응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마음 수련하는 분을 만나니까 자기는 대학교 때부터 이 공부를 해왔는데 그때는 이제 50대를 넘어서가지고 아직도 자기는 마음이 뭔지를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나는 마음이 뭔지 알려고 그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살지 않았다. 그런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어떤 환경을 만날 때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더라. 그래서 나는 늘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또 어떤 환경을 만나면서 이렇게 나를 알아가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다 모르죠. 아직도 뭐가 있는지 다 모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좋은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만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안에 있는 참 귀한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고 보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모든 좋은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 사랑할 때는 뭐 성질 못된 사람도 없습니다. 별로 다 정말 얼굴이 달덩이처럼 밝아지고 좋은 마음을 내놓고 싶어지고 그렇게 되죠. 연애할 때는 모른다 그러잖아요. 좋은 것만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맺음으로써 성경에 있는 모든 귀중한 가치들이 거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영생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발생하는 거죠. 영생이라는 어떤 것이 있어서 내가 그걸 소유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관계가 있으면 있고 관계가 없으면 없는 것이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고자 하는 모든 가치들의 어떤 현상이죠. 사랑, 구속, 또 기쁨, 화평, 이런 것들도 전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그 올바른 관계, 그것이 우리의 구속이죠. 우리를 그 자리로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안에 모든 좋은 것이 있는데 또 우리 관계 속에서 흐름이 발생합니다. 누굴 만나면 흘러가잖아요. 정말 마음이 가난해서 스폰지처럼 뭘 빨아들이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하고는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해서라도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해도 또 뭐 벽에 부딪혀서 돌아오듯이 벽을 보고 얘기하듯이 이런 상황을 만나면은 우린 금방 또 피곤해지게 되죠.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흘러가게 되고 또 정말 풍성한 물줄기를 만나면 내가 잠잠해지고 그걸 또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관계 안에서 흐름이 발생하는데 이걸 에덴 동산에서 물이 근원에서 동산에서 발원해서 동산을 적시고 내 근원을 이뤘다고 합니다. 에덴은 기쁨인데 기쁨에서부터 무엇이 발생해서 거기서 동산을 적시고 땅을 적시해서 생명이 자라나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생명나무도 자라나고 이렇게 된 거죠. 그 강 흐름 안에서 비송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흐르는 강에서 정금과 또 베들레헴과 호마노 같은 보석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에 가면은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재료가 됩니다. 우리는 흐름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건축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이 중년 이후에는 이제 건강의 키워드가 혈액순환이라 그러더라고요. 물론 뭐 근육도 있고 뭐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은 순환이 안 되면은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우리의 세포까지 좋은 것을 실어 나를 수가 없죠. 그래서 피를 맑게 하는 것이 이제 중년 이후에 건강에 중요한 몫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 흘러야 모든 것이 건강하게 되고 고르게 되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이 그 생명의 현상으로 나타나도록 우리의 지체 속에 공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막 같은 데는 변화가 없습니다. 거긴 흐름이 없기 때문에 물론 바람이 불어서 모래 언덕이 이렇게 쌓이고 저렇게 쌓일 수는 있지만은 그렇지만 그 속에는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물이 흐르고 비가 오고 이렇게 흐름이 있는 곳은 무엇이 부서지기도 하는 것 같고 떠내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 속에는 변화가 있어서 그 변화 속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재료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흐르자면 물같이 공기같이 그런 형태가 돼야 되잖아요. 물이 되니까 이제 흘러내리게 됩니다. 이 액체, 기체 이것은 어떤 형태가 없는 것입니다. 형태로 말할 수 없는 것이 액체고 기체죠. 성령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어디로 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임함도 그렇다. 그건 어떤 형태로 규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흘러가자면 형태가 없어야 흘러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는 형상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흘러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의 내용이 되고 우리 생명이 되실 수가 있었습니다. 형태가 없는 이것이 누구하고라도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되죠. 우리가 이제 정말 진리라고 생각하고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그게 문화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내가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은 이제 선교사들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성경에서부터 오랫동안 진리처럼 간수하고 있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음식 차려놓고 죽은 사람들 앞에 머리 숙이고 절하고 있거든요. 그들 눈에는 이것이 당연히 우상 숭배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제사를 못 지내게 한다는 그 때문에 문화적인 충돌이 생긴 겁니다. 뭐 아무리 진리고 무엇이라 하더라도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못하는 이런 가르침이 어디 들어올 수 있냐 이러고 이제 박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 때문에 목숨을 잃고 순교를 하게 됐던 겁니다. 캐톨릭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것이 문화라는 것을 알게 됐죠. 우리가 선교지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다 하고 공식적으로 사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개신교는 두리뭉술하게 넘어가서 뭐 형태만 좀 바꿔서 추도식으로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넘어갔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뭐 귀신한테 뭘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고 또 형제들이 만나는 시간이고 이런 문제로 생각하면 또 아무것도 아닌데 형태를 뭐 보이지 않는 것에 절을 한다, 보이지 않는 어떤 영혼이 먹으라고 음식을 차려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끓이끼는 것이 되고 못할 일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것까지라도 우리 형태를 고수하지 않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라도 흐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 땅이 이제 헤브론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도 가나안 땅인데 구체적으로는 헤브론이었죠. 이 헤브론이라는 말은 헤브르라는 친구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게 마치 그 만남의 장소처럼 서로 약속하고 그곳에서 보자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만남의 요충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친구를 뜻하는 이곳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거는 이제 물리적인 공간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친구로 부르셨다는 말도 됩니다. 하나님의 친교 안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 분이나 아브라함을 나의 벗, 나의 친구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친구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소돔 땅을 멸할 때도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는 숨기겠냐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그래도 누군가에게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숨기겠냐,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친구 같이 된다는 게 무슨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의 친구 이렇게 하면 감이 좀 멉니다. 우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우리 문화 속에서는 친구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부모 명절 되면 절하고 또 부모님한테 이제 예의를 갖추고 이런 문화 속에 있다가 서양에서 자란 애들 보면은 중요한 거는 이제 부모가 친구가 되면 제일 좋은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엄마하고 부딪혀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도 컸는데 엄마 노로 달려고 들지 말라, 마더링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난 그냥 엄마가 원한 대로 명절 때 인사 찾아뵙고 인사하고 하이 엄마하고 그렇게 좋은 관계로 지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제 정말 친구가 되자면 엄마 내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냐.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부모로서 잘해주는 주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정말 애들이 원하는 것은 친구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명절 되면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가르치니까 아빠랑 나랑 친구인데 뭐 그렇게 하냐, 애들이 도로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라는 게 그렇게 좋은 겁니다. 우리가 정말 내 속 얘기를
내 속내를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은 살만한 곳이 됩니다. 그런 사람 한 다섯 있으면은 풍부한 교제를 하고 살게 되는 거죠.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또 뭐라고 또 이야기할까? 이를 계산하고 하면 복잡해지고 머리 아프고 한데, 무슨 얘기를 해도 내 마음 같이 알아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축복이죠. 하나님도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냐, 내 친구 아브라함, 나의 벗 아브라함, 이렇게 칭한다는 게 얼마나 이제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친교 안으로, 친밀한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냥 친교하고 놀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거죠. 내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다음에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고, 그리고 이삭을 드린 후에는 다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잘 된다든지, 아브라함 가족들이 그냥 잘 살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은 모든 만물에게 복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배필이 되어서 흐름이 발생하게 했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내리시고자 하는 모든 것이 흘러내려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도록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유대인을 택하신 것은 유대인만 잘 살라고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고,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든 만민 사이에 중보가 되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잊고서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선민 사상에 갇히고 배타성을 띈 백성이 되고 이렇게 된 거죠. 복이 흘러가도록 가장 연약한 백성을 부르셨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이 복을 자기들 안에 가두어 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흐를 수 없게 되니까 배타적인 민족이 되어버리고 세상에서 미움받는 백성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근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와, 히브리서에 보면은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을 불러서 하늘의 별과 별과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겨가였느니라.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을 쓰셨다. 죽은 자처럼 죽은 자와 다름없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축복은 내가 무엇이 대단한 축복을 가져서 흘러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와 다름없는 사람을 통해서, 죽은 자와 같다, 죽은 자와 다름없다는 것은 우리 몸은 살아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지. 우리가 이걸 안다면은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는 내가 축복을 가지고 선심 써듯이 분배하는 사람은 못 될지라도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사람은 되는구나, 축복의 통로는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 자신을 통해서 무엇이 흘러내리게 하는 것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이제 유통하는 것이잖아요. 어떤 것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한 유통하는데, 유통하면서 자기가 사는 거죠. 그 속에서 그것이 자기를 더 풍성하게 살게 만듭니다. 옛날에 한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돈을 함부로 쓰고 도박도 하고 빚도 지고 이런 일이 이제 자꾸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었는데, 처음에 이제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현상을 두고 말씀하시면서 형편이 어려울 때 내가 형제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하라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여유가 생겼는데도 그냥 두니까, 여유가 생겼는데도 옛날처럼 뭐 하란 말도 없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것이 저수지의 고인물처럼 썩게 된다, 부패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형제들이 쓰일 곳에 물꼬를 터주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물꼬를 터주지 못하고 돈이 흘러갈 길을 열어주고 내 인생이 허비될 길을, 쓰이질 길을 열어줘야지 그 내게 힘이 있을 때 그것이 가치를 바라게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 그때도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자유 자체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뒤에 가면 다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자유의 물꼬를 터주는 거죠. 그래야지 자유가 흘러갈 길이 있어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것이 육체의 기회가 돼가지고 우린 자유로워서 뭘 하라는 것도 없고 하니까 여유가 생기면 그거 다 육체의 기회로 쓰이버리고 말게 되는 겁니다. 가창댐 지난 여름에 태풍이 오기 전까지 정말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바닥이 다 드러나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창댐 위에 사는 분이 가창댐 물이 저렇게 말란 적을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이제 바닥이 찰랑찰랑 남았는데, 바닥이 드러나니까 거기서 이제 물이 보글보글 올라오는 것이 군데군데 보이더라고요. 저게 뭐냐 하니까 저수지 물 섞지 말라고 물 저렇게 이제 순환을 시키느라고 이제 공기 방울인지 이제 물을 돌리는 것인지 하여튼 그렇게 돌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라도 돌리지 않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썩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쏟아부어질 자리가 있고 흘러갈 물길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축복이 됩니다. 그 2008년도 그 봄집회 때 목사님이 그 복된 인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기 전에 그 교회 형제들이, 이제 젊은 형제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내가 교회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헌신하는 마음이 이렇게 젊은 형제들 사이에 불일듯 일어나고 할 때, 그때 목사님, 이제 그때 형제들이 그 뜨거운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될 줄 모르니까 내가 형님 가방을 들어줘야 되겠다, 또는 운전을 해줘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너무 귀한 마음이죠.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 형님들의 가방이라도 들어주고 운전이라도 해드리고 귀한 마음인데, 이제 목사님이 그걸 보시고 그 형제들이 나가서 이제 그렇게만 어떤 에너지가 교회 안에서 소모적으로 순환하는 그것을 보시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직장에서 내가 사는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라고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뭘 전해야 될지를 이제 복된 인생이라는 책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이제 물꼬를 터주는 일이었죠. 우리 안에 있는 그 헌신이 흘러갈 길이 있도록 밖으로 흘러가서 만민에게 복이 되도록 그렇게 흐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흐름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또 새로운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직전까지 피곤해서 행로에 피곤해서 지쳐서 물 한 모금이라도 마셔야 되겠다 하는 상황이었는데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를 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해가지고 와보니까 예수님이 막 힘이 나 계시거든요. 뭘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나 했는데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눈을 들어 보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됐다고 하지만 지금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생명이 흘러갈 곳이 있으니까 그렇게 다른 힘이 거기서 솟아나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저도 이제 미주에 있으면서 이래 교회를 보면은 처음에 새로운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들어올 때 그때 정말 풍성하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가 쏟아 부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집에 애가 하나 태어나면은 그 애를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에너지가 쏟아 부어지잖아요. 거기서 새로운 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애를 가운데 놓고 서로 환한 웃음을 웃고 이런 관계가 생기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있는 사람들끼리 너무나 친숙해져서 익숙해지니까 익숙한데 안주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 오는 것, 뭐 돌보는 것도 귀찮아지고 우리끼리 보면 너무 좋은데 이제 이러다 보면은 우리 안에 갇히게 되고 갇히고 나면 우리 안에 있는 시시콜콜한 것이 다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게 되죠. 그때는 이제 배가 가라앉듯이 서서히 흐지부지하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생로병사의 길을 가나 싶을 정도로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은 젊다는 것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있다는 것이고 또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흘러갈 길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늘 나이에 관계없이 젊은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이 모든 사람에게 흐르게 하려고 그것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살 길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을 살게 하기 위해서 헤브론 땅에서 털을 닦고 울타리를 쌓고 거기서 오손도손 잘 살아란 말이 아니라 그 친교가 그 친구의 관계가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겁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베필로 부르시고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친구로 부르시고 그 복이 흘러가게 해서 요셉에 와서 요셉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그 창세기의 열매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세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축복 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런 축복을 했습니다. 그 모든 축복 중에 요셉에게 한 축복이 가장 길고 가장 진한 하늘에 있는 원천의 복과 땅에 있는 복과 하늘과 땅의 복을 다 줄 만큼 그런 복을 줬는데 요셉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성한 가지를 원래 히브리에 보면은 열매 무성한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매가 풍성한 아들이다. 담을 넘을 만큼 풍성한 아들이다. 요셉을 인해서 담을 넘었다. 야곱의 한계 또 열두 아들들의
그 울타리, 그런 것을 넘어가지고 요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듯이 천하만민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한 것이 우리가 창세기라는 이 단위 안에서는 요셉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을 인해서 그 야곱의 가족이 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기근을 면하고 살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의 축복의 가지가 담을 넘어서 가족과 공동체, 나아가 민족과 세계까지 뻗어서 오늘 우리도 뭐 요셉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요셉의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온 것이죠. 무성한 가지가 넘어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가 사도행전의 2장에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는 사건이 다시 재현되게 되고,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서 어떤 담을 넘는 경험을 하게 되죠.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만나서 조금도 다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 축복이 흘러가자면은, 축복이 흘러가자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자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축복으로 해석이 돼야지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풍년 때 양식을 모아서 기근 때 양식을 분배하는 이 일로 이제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로 만민을 살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양식을 모으느냐? 그 양식, 요셉을 통해서 나온 양식, 그것은 형들에게 팔려가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가고, 이런 과정들이 마지막에 형들 앞에서 그것이 양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모은 것이죠. 그런 것들을 모아서 그것이 야곱 안에서 축복으로 해석이 되니까 형들에게 양식으로 흘러가게 됐고 만민에게 양식으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이 창세기의 마지막 백미와 같은 말씀,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같이 되어서 마지막 그 야곱의 집안이 콩가루 집안 같이 된 이 자리에서 요셉을 인해서 다시 그 모든 것이 축복으로 해석되게 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시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된다면, 인생이 그렇게 해석된다면 우린 만민을 살게 하는 양식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정말 흘러가는 것이 있어야죠. 누가 나한테 와서 뭘 먹고 배부르게 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 사람을 배부르게 하고 기근을 지나가게 하는 것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다 똑같은 형편,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축복으로 해석될 때, 그때 복이 흘러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뭘 붙잡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린 모든 것이 복으로 흘러가는 것이 되죠.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도 우리 인생에 가해진 모든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환경이든지 사람이든지 내게 관계된 모든 것이 온전하게 해석될 때 우리는 축복이 흐르는 통로로서 쓰여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흐름,
에스겔은 그런 이상을 봤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그 보잘것없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내렸는데 발에 덮이고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리까지 차서 나중엔 큰 강을 이루더라. 그 흐름이 많아지면은 나중엔 큰 강을 이루게 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흐름이지만은 내 인생이 내 인생 안에 허락된 모든 잔들이 그것이 축복으로 해석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내리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것이 모여서 강이 되고 이제는 많은 생물들이 거기서 사는 터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우리 기백이 형제가 이제 그 분쇄기를 하나 달아주고 갔는데 우리 선혜 누님이 그걸 하나 달아줘서 그 저는 이제 음식물을 찌꺼기를 걸러서 보내면은 환경 오염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거의 잘 안 쓰고 가능하면 걸러서 이제 버리고 뭐 잔잔 찌꺼기나 이제 버리고 이랬는데 이제 기백 형제가 이번에 와서 보여주더니만 안에 이렇게 때가 끼지 않았냐, 무엇이든지 갈아서 씻어내리면 저 때도 없어진다 그러면서 환경 오염될까 걱정하는데 여기서 버리신 물은 다 하수처리장에서 걸러져가지고 그 짜져서 또 어딘가 탭이나 뭐 콘크리트 뭐 그런 데 하여튼 들어가서 그런 재료로 다 쓰인다. 오히려 이게 이제 버리면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하는데 그리고 이제 문제 없다는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 하수구를 깨끗하게 그냥 흘러내리게 그냥 하게 됐죠. 우리는 이 흘러내리는 그것을 정수하는 처리장만 있으면은 맑은 물을 흘려내리고 그것은 또 그것대로 사용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정수 필터 같은 것이 소화 효소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진부한 표현이지만은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은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건축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에스겔서에 있는 그 이상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성의 이상을 그리는데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 좌우에서 자란 나무들이 열매는 먹을만하고 잎사귀는 다 약재료가 된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게 된다. 잎사귀가 약재가 된다는 말은 내 인생에 골고루 지나간 일들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다 누구에겐가 쓰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이상이기도 하고 교회의 이상이죠. 우리 안에 일어난 모든 일은 다 무엇에인가 쓰이기 위해 있었다. 생명 강물이 흐르는 곳에 생명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약이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완전한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도 버릴 것이 없었다. 이래야 우리가 완전한 구원이 되죠. 이런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내려서 만국을 치료하는 사회, 문이 항상 열려있는 사회, 사람들이 모든 나라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더라. 더 좋은 것이 보이니까 들어올 수밖에 없지요. 뭐 들어오라 들어오라 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이 보이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듯이 어떻게 물이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는가, 말하자면 더 가난한 자리를 따라서 물이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물이 그렇게 우리는 오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속에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 모든 것이 정화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한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면은 그 자체가 만민을 오라고 부르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 정말
우리만 생각하고 산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 정말 귀한 축복들, 우리를 살게 했고 또 정말 세상에 없는 것이라고 자랑했던 그 귀한 것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고 우리 안에 머무른다면 우리는 직무유기와 같은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듯이 우리를 부른 것도 우리끼리 잘 살아로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경험들이 흘러내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 정말 뭐 예수를 따르고 살아야 되는데 갈 교회가 없고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들이 만나보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신자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 거죠. 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신자 아닙니까? 안 나가. 내가 뭐 종교가 뭐냐 또는 네가 가는 길이 뭐냐 물으면 예수를 따르는 길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먹을 양식이 없고 갈 곳이 없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우리를 살게 한 그 양식을 우리가 분배할 수만 있다면은 정말 많은 사람에게 양식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큰 선물이 되는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을 흘러내리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다시금 인식하고 자각해야 될 우리의 부르심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눈에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또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자기의 눈 안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만약에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생각을 했다면은 누가 크냐 그러고 주의 보좌 우편에 좌편에 그렇게 살았겠지만은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흩으셔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키워서 추수하게 되었다. 우리 인생을 참으로 필요하고 우리를 살게 한 그 경험을 양식으로 기다린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져서 우리가 흐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귀한 것을 우리 울타리 안에만 있게 하지 않고 만민에게 흐르는 축복이 되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축복이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 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담을 넘어서 만민에게 흐르는 복이 되고 교리와 종파와 모든 시대와 세대를 넘어서서 오고 오는 세대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으로 흐르는 물길이 되고 에덴 동산에 흐르는 물이 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흐르는 물길이 되어서 요셉이 만민을 살게 했듯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만민을 살게 하는 양식으로 흘러내리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아담을 지으시고 흐르는 물길이 되게 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처럼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은 것처럼 우리를 참 아무 형체가 없는 사람으로 아무것도 아닌 죽은 자와 다름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 만민을 살게 하는 데 우리 인생이 쓰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너무나 귀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일생 살아도 감사가 넘치는 사람으로 우리 어느 순간을 돌아보도 감사하지 않은 순간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조성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린 이 양식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만민을 살게 하는 양식으로
흘러내린 물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 강물이 보좌에서 흘러내렸듯이 우리에게 흐른 양식이 만민에게 흐르는 양식이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